톤은 표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톤. 그렇죠. 톤은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톤이라는 게 뭐 어쿠스틱 기타에서도 물론 되게 그런 톤의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톤 하면 좀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일렉 기타 쪽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목소리 톤을 얘기하시는 건가? 목소리 톤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밥 먹으러 갈래? 아, 그럼. 밥 먹으러 갈래? 아. 그렇지. 아, 그치. 톤이 상당히 아, 그런 톤. 아. 이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잘 생겼다. 이거랑 잘 생겼다. 되게 짜증나네. 근데 얘를 되게 잘 드네요. 아, 그럼요. 톤 얘를 굉장히 잘 드네요. 아,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면 기타 칠 때도 그 톤을 신경을 안 쓰고 왜냐면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쿠스틱은 톤이 일렉이 더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네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말을 할 때도 그 톤이 있는 것처럼 어쿠스틱을 칠 때도 그 톤이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기타가 갖고 있는 그런 기타 자체의 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내가 어떤 식으로 연주를 그렇죠, 하느냐 그렇죠. 해서 나오게 되는 그 손맛이 어떻게 보면 또 톤의 아,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우리가 같은 기타를 치는데 명씨가 칠 때하고 제가 칠 때하고 이 소리의 좋고 나쁨이 좀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제가 이제 정말 의욕 없이 적당히 대충 치는 소리하고 되게 적당히 대충 좀 예쁘게 딱 각 잡고 이 친 소리하고 건우가 완전 다른 기타로 거의 느낄 정도로 정말 다른 톤의 그런 사운드가 나오는 걸로 봐서 황명음의 손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아니, 다시 한번 하자는 게 아니라 톤에 대한 얘기를 하자고 그러니까 이만큼 이걸로 그거 벌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럽시다. 네, 그런 것 같아요. 톤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다. 네, 톤을 예쁜 톤을 낼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것만으로도 같은 기타에서 뽑아낼 수 있는 사운드가 그렇죠. 극대화되고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좋은 톤으로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면은 그렇죠. 또 같은 말이라도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호감도라든가 그렇죠. 그 설득도 훨씬 더 쉽게 되고라든가 그 호감을 얻을 수 있고 맞아요. 관계에 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톤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황명음에게 속지 말라. 오늘의 네, 교훈이 되겠습니다. 네. 원래 그 톤 좋은 사람들이 사기침 진짜 잘 친단 말이야. 뭔지 알죠? 교주들, 맞아요, 맞아요. 사기꾼들, 목소리 좋고 이런 사람들 진짜 많아. 이런 느낌 아닐까요? 그 강호동이 잘 자요 하는 거랑 성시경이 잘 자요 하는 거랑은 그렇지. 다르지 다르지. 많이 다르죠. 강호동이 잘 자라고 하면 진정성은 느껴져. 안 자면 큰일 날 것 같고. 예. 성시경이 잘 자라고 하면 되게 기분은 좋은데 약간 그 뭐랄까 약간 그 뭐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사짜 느낌이 좀 있지. 아니 목소리 좋으십니다. 아, 네. 그러면 목소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오히려 맞아요.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톤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톤의 진정성이 담기로 탈사자 우리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올리버 C 모델이에요. 네, 올리버 C. 올리버 C. 자 올리버는 저희가 예전에 한번 이미 했었던 모델이고요. M 올리버를 했었죠? 네 M을 했었죠. M은 이제 상판에 솔리드 마호가니가 사용되어 있고 오늘 C는 솔리드 시더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것도 또 할 거고 올리버 그 M 주니어 네. 주니어도 저희가 할 거예요. 289,000원 가격은 다 동일합니다. 뭐 올리버 M 같은 경우에는 이 스쿼드에서 좀 짜게 받았어요. 점수를 좀 아쉽게 받았습니다. 이때 뭐냐면은 사운드가 15, 16, 40점 만점에 15, 16이니까 좀 낮은 점수기는 하죠. 우리가 보통 이제 이 가격대 20만원대 여기서 사운드가 되게 좋다 이러면 10점대 후반 그렇죠. 20점 막 이렇게 정도 나오는데 19, 막 18, 네. 19 이렇게 나오죠. 뭐 20, 21 뭐 정도까지. 근데 이건 조금 아쉽게 받기는 했어요. 그래서 스쿼드 평균이 58.5 그래서 명호씨는 중간만 가자. 저는 호불호가 좀 갈린다 해서 호불호 가니 이렇게 드렸었었는데 오늘 시더탑은 또 어떤 점수를 받을지 가격은 같나요? 가격 같습니다. 동일합니다. 289,000원 여기에서 뭐 약간의 뭐 점수 상승이 있을지 한번 우리 C모델 같이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한 가격 289,000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전장 102cm 무게는 1.73kg 두께는 97mm 구프레티 뜰레 75mm 그랜드 콘서트 쉐입입니다. 상판은 솔리드 시더 탑이고요. 축구판에 마호가니가 사용되어 있어요. 4개는 나토 크롬 다이캐스트 헤드 머신에 앞으로 돌아와서 본넛
네, 그리고 지판은 로즈우드. 사실 뭐 다른 세부 스펙들이 자세하게 표기된 게 없어요. 거의 빈칸이 좀 많습니다. 브릿지 로즈우드. 일단은 나와 있는, 오피셜하게 나와 있는 스펙은 이게 전부고요. 너트너빙 그냥 한번 재볼게요. 얼마나 나오나. 43일 것 같은데요. 핑거 스타일 같은 느낌이, 그런 느낌은 아니군요. 43인 것 같아요. 맞아요. 43. 뭔가 딱히 넓거나 그런 느낌 없고요.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사기치려고 하지마. 괜찮네요. 밝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고 잔잔고 무난한 느낌. 시가 감성 있죠? 네. 솔리드라서 그런가? 요런 뭐랄까 스트럼에서 그 안정적인 느낌인 네, 맞아요. 것 같아요. 편안한 편안한 EQ 대역을 가지고 있고요. 네, 289,000원에 탑소리니까 스펙 자체는 충분히 괜찮습니다. 네, 그런 자, 느낌이에요. 그러면 핑거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그냥 베이직한 사운드 들려주고 있죠. 맞아요. 네. 뭐가 뭐 배음이나 뭐 이런 것들도 별로 없고 그렇게 많지 않죠. 깔끔하게. 되게 심플해요. 말 그대로 심플합니다. 네네네. 그렇다고 뭐 부족하진 않은데 네. 뭐랄까 배음이 화려하고 하게 뭐 그렇진 않아요. 네. 그렇진 않고요. 그냥 저기 뭐 일반적인 느낌. 백반집 한 반찬 세 개 정도 나온 그냥 그렇죠, 네. 기본 밥 느낌이에요. 기본적인 느낌. 네. 그렇습니다. 자, 이거 뭐 앰프도 없잖아요. 맞아요. 네. 뭐 좀 더 들려주세요. 다른 뭘 좀 더 들려. 뭐라도 뭐 스리핑거링이라도. 스리핑거 한번 가볼까요? 네. 소리가 되게 심플하죠. 3핑거를 해도 그 옛날에 듣던 사운드 느낌? 야, 저거 기타다. 맞아요. 대단히 막 큰 어떤 메리트가 있는 사운드거나 뭐 대단한 개성 있거나 그러진 않고요. 네, 올리버 M 때도 우리 한 줄평 막 중간만 가자 뭐 이런 한 줄평 나왔던 게 뭐 워낙에 무난하고 딱히 입문자들한테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네. 성향을 별로 안 탈 것 같아서. 그렇죠. 이게 뭐 입문자들한테는 근데 20만 원대 뭐 워낙에 다른 대안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꼭 입문자한테 20만 원대 후반에 가장 좋은 악기라고 추천해드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네,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딱히 특출난 건 없어요. 그냥 이런 소리입니다. 자, 이거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건 내 얘기 좀 들어봐. 들려드릴게요. 내 얘기 좀 들어봐. 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내 얘기 좀 들어봐가 원래 이제 내 튜닝 좀 들어봐. 이게 그 하이데역에서의 그 인토네이션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되게 무서운 곡인데 나름대로 뭐 나쁘지 않았어요. 네, 네. 패스하죠. 그렇죠. 그냥 이 정도면 그냥 무난한 합격선 정도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게 진짜로 조금 안 맞는 기타 가지고 내 얘기 좀 들어봐 치면은 여기서 아주 난리가 나죠. 처음 사운드가. 시작부터 이런 소리. 이상한 맞아. 이상한 소리 나죠. 특히 여기. 네. 이렇게. 맞아요. 이런 소리 나죠. 이거는 괜찮았어요. 이런 소리 나죠. 네네네. 야 이거. 이런 소리 나죠. 극단적이야. 아 너무 극단적인가? 네. 그런 거 치고는 가격 치고는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맞아요. 자 그럼 바로 외음식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중간만 가도 괜찮다라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만 가자. 중간만 가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드릴게요. 3첩 반상. 아주 무난한 그냥 백반 기본 백반이었습니다. 3첩 반상.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음식 사운드 17, 네, 가성비 15, 편의성 13, 디자인 15 나왔고요. 저는 사운드 17, 가성비 16, 편의성 13, 디자인 14 해서 둘 다 총점 60점, 평균 점수도 60점입니다. 자 이게 지금 저번에 올리버 M이 사운드가 15, 16이었는데 이번에 17, 17로 올라갔고요.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점수가 58.5에서 60점으로 앞자리를 바꿨어요. 맞아요. 네, 그래도 다행입니다. 뭔가 약간 맞습니다. 50점대는 그래도 좀 너무 아쉽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확실히 아까 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마호가니만 있었던 사운드보다는 그래도 시더가 좀 안정감 있게 그 잡아주는 맞아요. 그 톤이 조금 더 톤의 완성도가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올리버 C 모델 오늘 같이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올리버 주니어 네. 주니어를 해볼게요. 작은 거 이거는 지금 이번 시간에는 전장이 이제 102cm였는데 주니어는 93.5cm. 이제 이건 M이죠. 그렇죠. 마호가니 작은 거 미니 그랜드 콘서트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즈.